이거 봅시다. 아이고 고생 탱커 감사 탱커. 자 레앙이랑 토모르랑 지루가 나왔는데 현역이죠 AC밀란 지루 먼저 볼까요? 자 지루 커나니 안정 반대발 종합도 보통이고요. 박스 안에 여우로 나왔고 왼발잡이 키가 193이고요. 부스터는 공센, 볼컨, 골결 그리고 순발력이 올라가고요. 헤딩, 라이징 슛, 중거리 슛, 에크로베틱 슛, 원터치 패스, 바깥 감차, 공중볼 경합, 슈퍼조가, 투쟁심. 자 보면은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수루 패스 그리고 더블 터치 둔탁하지만 그래도 더블 터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커브 컨트롤은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수한테 커브 컨트롤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만능 능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노구리 카페에서 지루 지루는 제가 두 가지 버전 올렸네요. 이거는 뭐야 아 밸런스를 맞춘 버전 골결과 헤더 드리블 등 밸런스를 맞춘 버전인데 이거는 좀 골고루 올렸어요. 그냥 88888 그랬더니 그래도 공센이 높고요 골결 미쳤고 헤딩 미쳤습니다. 그리고 피지컬도 너무 좋고요. 아 근데 스피드가 엄청 느리고 그리고 드리블과 볼키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공을 잡고서 움직이질 말아라. 순발력도 너무 낮죠? 지루는 공을 잡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볼 컨트롤은 좋기 때문에 퍼스트 터치는 굉장히 공이 발에 달라붙는 느낌은 충분히 날 수 있다. 다만 움직이는 순간 공이 발에서 엄청 떨어져 나가고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루는 이렇게 골고루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터치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요 아래 거는 제가 헤딩 위주로 올렸는데 공센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리고 헤딩슛 점프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만큼 드리블도 낮아지고 스피드도 낮아지고 골결도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래요 뭐 헤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한들 헤딩이 얼마나 더 잘 들어가겠습니까? 에? 저는 그냥 골고루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를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골고루 잘 분배가 된 요런 게 좋지 않을까. 이 뽀뽀를 제가 모바일로 즐기는 유저인데 PC버전은 스팀에서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모바일처럼 무료입니다. 이 뽀뽀는 모든 플랫폼 다 무료입니다. 자 지루는 어쨌거나 굉장히 둔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지 않는 그런 선수죠. 국대 손흥민은 무조건 CF 라인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CF로 놓으셔야 수비들을 이렇게 수비 라인을 딱 깨면서 침투를 한다. 얀 콜러 대체자 지루. 얀 콜러는 진짜 무조건 헤딩 따거든요. 지루는 그래도 약간 따일 때가 많지. 얀 콜러는 그냥 압도적임. 척키님 구라. 자 지루는 고로하다. 쓰는 분들이 둔탁해서 잘 쓰지 않는다. 자 그다음 토머리. 자 커나니 안정 반대발 조항도 높음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오른발잡이고 키가 185나 되는 장신입니다. 부스터는 수센 공가로 뭐야? 나 이거 이제 봤네. 아니 부스터가 수비 센스랑 공가로 치기라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 지금 레앙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토머리구나. 죄송합니다. 자 수비 센스 공가로 치기 순발력 점프 나 레앙인 줄 알고 장신이라고 얘기했고 죄송합니다. 자 185면은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죠. 평균보다는 좀 아래요. 사진만 보고 레앙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말로는 토모리라고 해놓고 레앙인 줄 알았어. 자 센터백으로서는 조금 평균보단 작아요. 작고요. 그리고 수비 센터 공가로 치기 그리고 순발력 점프가 올라옵니다. 슈퍼채팅 2000원 너무너무 감사 땡커. 노구리님은 오늘 요르단단의 승리를 확신하시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저는 확신합니다. 요르단한테 아직까지 진 적이 없고 물론 지금 너무 잘 못하지만 저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감사 땡커. 인종차별이라니 사진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닮았다고 이목구비가 닮았다고. 자 기술은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공중볼 경합 슬라인 태클 고난도 걷어내기 투쟁심.
기술은 다 있습니다. 아, 여기서 달아준다면은 만약에 코너킥 때 얘를 이용할 거라면은 헤딩 같은 거 달아줘도 되고요. 뭐 낮은 로빈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이런 거 연계 기술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LWF 빅타임 레아, CF 골 누니에스, CF 손흥민 이렇게 쓰리터. 그렇게 해도 좋죠. 그렇게 가면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모두 다 켜지고 아주 매력적으로 쓸 수 있죠. 지금 텐션이랑 어제 텐션이랑 왜 달라요? 아, 나 부끄럽잖아. 감스티님 앞에서 이렇게 까불면은 좀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레앙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죠. 레앙 아니 토모리죠 여러분. 토모리. 아, 인종차별하는 유명해지 유튜버. 뭔 소리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 토모리 이렇게 올렸는데 한 가지 버전만 올렸습니다. 자, 수비력을 왜 12개밖에 안 올렸냐. 얘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체력 78이면은 요것도 사실 후반전 됐을 때 약간 간당간당 하거든요. 플레이 스타일에, 팀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체력을 좀 올려주느라고 수비력을 좀 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피드는 빠른 편이에요. 근데 수비력이 공가로치기는 아주 좋지만 수비 센스가 조금 아쉽다. 예. 그리고 체력도 여전히 약간 불안하다. 점프력은 키가 작은 만큼 조금 좋은 편이고요.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다만 연계는 평범하다. 토모리는 그냥 소소하게 쓸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1티어까지는 아니고 1.5티어 정도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모리 탈모 생기면 탈모리. 레앙이 고소화되어 뭘 먹었지? 빌더 풀스 샌드백 고트는 언제 내줄까요? 빌더 풀스 샌드백 고트? 빌드업 고트 중에 센터백 누구 있죠? 잘 모르겠네. 토머리는 그러하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뽑을 뻔했다. 뭐야 깜짝이야. 오. 자, 이번에 마지막 주인공 레앙입니다. 하파엘 레앙 2선 침투로 나왔고 커나니 안정 반대발 저항 또 높음. 자, 오른발잡이고 키가 188이나 되는 엄청난 장신입니다. 윙포워드 치고는 굉장히 사이드 미들 치고는 굉장히 장신이죠. 자, 부스터는 드리블 볼 키핑 스피드 균조 이렇게 올라가고요. 시저스 더블 터치 크로스오버 버튼 커트 비하인드 턴 세븐 컨트롤 커브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슛 수루 패스 슈퍼 조카. 자, 슈퍼 조커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나오면 능력치가 상승되고요. 능력치를 달아준다면은 원터치 패스 중거리 슛 달아줘야겠다. 중거리 슛. 그리고 바깥 깜짝. 이번에 양발잡이에서 양발잡이가 아닌 반대발 저항도 높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깥 깜짝은 필수로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핀포인트 크로스 이 정도 달아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치를 보도록 하죠. 수민님구라 빅타임 레앙 LWF로 나도 2선 침투. 2번 빅타임 레앙이요. 2번 빅타임 레앙은 2선 침투 안 켜집니다. 저번 빅타임 레앙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저번 빅타임은 인사이드 리시버는 켜지는데 이건 안 켜져요. 이번 레앙 좋긴 좋습니다. 좋아요 2개만 더 누르면 69개. 감사드릴까? 노을이 레앙 뽑기 총 150뽑기에서 149번 방송해주시나요? 레앙 원터치 패스도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없다고요? 자, 레앙은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렸네요. 688, 13이었나? 이렇게 하니까 19이던데. 구리다고. 키가 크기 때문에 드리블 쪽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부들거립니다. 자, 일단 사이드 미들 버전은 드리블과 그리고 스피드 순발력을 좀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도록 올려준 다음에 저는 땅볼 패스를 조금 더 많이 올려줬어요. 사이드 미들이니까. 그리고 골결은 83 정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연계할 일이 사이드 미들은 연계할 일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패스를 위주로 올려줬고요. 2선 침투가 켜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자, 2선 침투는 요렇게. 레앙은 충분히 이 정도면 부들거립니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CF 버전으로 올려봤는데요.
CF 버전으로 올렸더니 자 패스를 빼주고 홀결에다가 투자를 해주십니다. 패스를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CF니까 안 그래도 81이면은 CF치고는 굉장히 패스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골결을 올려줬다. 그리고 여기서 슈퍼조커이기 때문에 또 능력치가 올라가죠. 모든 능력치가. 그럼 부들거리는 패스까지 좋은 그런 공격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윙포워드를 키우신다면은 사이드 미들과 CF 중간 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라면은 패스를 두 개를 빼고 골결을 두 개 올리는 그러면 이제 윙포워드로 쓸만한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레이앙은 다 좋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번보다 저번 거랑 비교해볼까 여러분들. 얘가 부스터가 뭐가 올라가더라? 부스터가 드리블 볼 키핑 스피드 균조 드리블 볼 키핑 스피드 균조 이거를 약간 감안하고 보셔야 돼. 감안하고 레앙 쇼바 페어 부스트 레앙 CF 버전 비교 한번 가능한가요 구리님? 쇼바 페어 부스트 레앙 CF 버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스터가 일단 여러분들이 요게 비교할 때는 사이트가 부스터가 안 켜지거든요. 감안해서 봐야 돼요. 김유신님구라. 자, 우리 그냥 CF로 한번 해볼까요? CF로 한번 키워봅시다. CF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CF로 키워버리면 요런 느낌이 된다. 여기서 드리블 스피드와 드리블과 볼키핑이 부스터가 되기 때문에 2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볼키핑이 5나 높네. 저번 거보다 5가 높고요. 드리블도 2가 높고 그 다음에 패스가 미쳤죠. 연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번 거보다. 그리고 골결은 비슷합니다. 골결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헤딩은 저번께 높네. 그래도 헤딩은 너무 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또 뭐가 올라갔지 부스터가? 스피드와 균조. 스피드가 저번 거보다 3이 높고요. 균조도 6이나 높네. 자 일단은 CF로서 보면은 골결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 결정력 하나만큼은. 지금 합방 아닙니다. 혼방입니다. 혼방.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저번 거는 이번 건 2선 침투고 저번 거는 인사이드 리시버이기 때문에 저번 거는 사이드 미들이 아니라 윙포워드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 근데 CF로 쓰면 둘 다 플레이 스타일이 꺼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저번 거는 양발잡이 이번 거는 반대발 조각도가 높음 이게 좀 큽니다. CF는 양발잡이가 그래도 좀 더 좋긴 하죠. 저희가 뭐 이 풋볼이 그렇게 양발잡이에 목을 매진 않지만 양발잡이였던 선수가 갑자기 높음이 된다? 뭔가 찝찝하지. 빅레양은 73일 남아서 갈아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저 너무 고민인데 근데 얘가 들어오면 저는 손흥민을 빼야 되거든요. 네이마르도 있고 저는 얘가 들어오면은 저는 CF에 안 쓸 거예요. 저는 플레이 스타일이 꺼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사이드 미들로 써야 돼. 저는 그래서 후반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을 뺄 수밖에 없다. 뽑자 뽑자 천장 봐야 시청자는 즐겁죠. 나 어제 돈 많이 썼단 말이야. 나 어제 돈 많이 썼다 여러분들. 꺼지기 싫다? 꺼지기 싫다. 바깥 감자 달아도 이제 조금 불안하긴 하지. 바깥 감자로 이제 강슛을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근데 함정이 너무 많아. 함정이 너무 많아. 우리 요번에 오신 분들에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는 요번 거를
패스를 하도록 하겠다. 아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아 다음 주에 뭐 없다고? 그럼 더 좋지. 그럼 다음 주에 돈 아껴서 다다음 주에 뽑자고. 다다음 주에 뽑자고. 난 얘 뽑아도 안 쓸 것 같은데. 어 난 네이마르 손흥민 써야 돼. 우리 흥민이 어떻게 안 써? 그래봤자 독수리 못 쓰는데 흥민이 좀 쉬게 하지. 아니야. 독수리 잘 쓴다고. 원톱 기준 CF 레앙 포를란 VS 호마리우 VS 굴리트 어떻게 줘요? 굴리트는 탈락.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락. 저는 레앙이 좋긴 하지만 이 플레이 스타일이 꺼지는 것 때문에 찝찝해서 저는 탈락. 개인적으로 탈락. 포를란 느려서 탈락. 호마리우가 전 제일 좋습니다. 근데 원톱으로 쓴다면은 원톱으로 쓴다면은 굴리트가 나을 것 같은데요. 헤딩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톱은 헤딩 잘하는 애를 쓰거든요. 골결도 좋고 이선 침투인데 공밑 꺼져 있는 거 아쉽다. 땅패 좋은데 그러니까 사이드 미들로 써야 돼요. 저 손흥민 쇼타임 손흥민 쓰고 있습니다. 준킴님 구라. 손흥민 실수를 삭제한다면 그럼 뽑으실 거예요. 그럼요. 해킹해서 제 손흥민을 삭제하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레앙이랑 쇼바페랑 비교해달라고 하셨는데 쇼바페 구독자 200명 정도 늘렸다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자 쇼바페랑 이레앙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좋은 선수 나오면은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노골이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거. 자 아까 전에 레앙 공격수로 한번 해볼게요. 공격수를 키우면 이렇게 되고 공중볼 빼버리고 순발력 무엇 드리블 8개. 와 은바페 드리블 은근 안 좋네. 오 은바페 별로다. 생각보다 둔탁하다. 그래도 뭐 키가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라서. 자 요런 느낌이 나오는데 다 올린 거 맞죠? 자 일단은 드리블 능력치가 레앙이랑 은바페랑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레앙이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여기 뭐 부스터도 들어가거든요. 은바페보다도 체감이 좋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패스 압도적으로 레앙이 좋고요. 골결은 슈퍼 조커로 나오면 후반전에 나오면은 레앙이 1 높고요. 스피드는 부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다. 스피드 부스터 들어가는 거 맞지? 맞네. 순발력은 그래도 은바페가 좋다. 좀 더 빠릿하다. 움직임이 그 외에 피지컬 이거지. 피지컬이 좋으면 비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레앙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균형도 좋네. 저는 만약에 레앙이 2선 침투가 아니라 라인브레이커라면 무조건 레앙이지. 근데 공센이 은바페가 좋네. 근데 이 공센이 저는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어. 노고님 게임해주세요. 게임 보고 싶어요. 실축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다. 저는 레앙이 플레이스타일만 라인브레이커라면 훨씬 좋아 보인다.